왔다고? 왔잖아. 걸렸어? 좋습니다. 와, 날씨가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 바람도 차고. 가을입니다. 바람도 겁나 차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커피 생겼다. 다들 간다. 네, 오늘 여러분들 동방파제입니다. 오늘 밖에 너울 좀 쳐갖고요. 네,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맞은편 쪽으로 가면 좋은데 오늘 바람이 엇바람이고. 좀 잡아줌 있어서. 그리고 저희 38포인트 여기서 얼마 전에 잡았던, 지난주죠? 오짜 잡았던. 하, 수다리가 먹은, 제 오짜. 오늘 수온이 많이 올랐어요. 23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수온도 많이 오르고. 자, 여러분, 고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겐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9월 28일 사물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오짜를 잡았다가 석축에 걸어놨더니 석축에 뽕돌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뽕돌이. 뽕돌이 걸려서 고기가 막힌 게 아니고 뽕돌이 걸려서, 다음날 배로 빼려고 했는데 수달이 와서 먹었죠. 그게 수달이 갖고 올라와서 먹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바다도 해달이라고 하지 않고 수달이라고 합니다. 수달이 있고 해달이 따로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뭐 알다시피 여기는 신방파제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양이고요. 바깥으로 외양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바깥에 너울이 있고 안쪽에 들어올 확률이 커요. 너울이 바깥에 치면 내양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길목을 지킬 겁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네드펄스의 GP7-500, 닐은 네드펄스 BR830, 라인은 썬9 16호, 60호 뽕돌, 와이어 케브라 직결 바늘, 기반을 17호, 그리고 뿔소라 미끼를 생과 데친 거를 같이 번갈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첫바다는 생으로. 첫바다는 생으로. 지난번에 생에 첫바다에 온 거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자르고, 생이니까 잡아 안 끼게 치맛살은 묶고 주고요. 바늘 자르고 현재 낍니다. 바늘에 껴요. 바늘이 나오게끔 이렇게 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하다가 상황 보고 두 마리씩 낄지 한 마리 반씩 낄지 이렇게 할 겁니다. 꽃이 두 개. 맛있겠죠? 불소라 꽃입니다. 불소라 꽃이. 바늘은 살짝 보이게. 네. 빠뜨렸어? 뭐를? 바늘? 오빠 아닌가? 아니, 아니네. 아니, 정답을. 바늘 구출 작전 성공했어요. 비싼 바늘. 비싼 바늘.
정정. 이번 때 깔짝거린다. 이번 때. 어? 살짝 쳤다. 오, 그래, 가져가. 왔어. 왔어. 왔다고? 왔잖아. 걸렸어? 왔잖아. 작아. 근데 뭔가 작은 거 같은데. 제대로 걸렸어, 뜰채? 뜰채, 뜰채. 가짜 된다고? 왔어. 보고처럼 와. 와, 근데 사이즈 되는데? 왜 이렇게 얌전하게? 나 그래서 네가 작다고 해서 3 짠 줄 알았어. 보고처럼 있지. 와, 사이즈 4자 괜찮은데? 4자 중반 되네요. 5자는 안 되겠고 4자 중반 될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엄청 큰데? 자, 빨리 후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겁나 뜨거워요, 바닥이. 물 좀 이렇게 여기 끊어치겠어. 어, 치면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뭔 얘기인지. 오, 빵 좋죠. 빵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빵. 와, 넉적합니다. 빵이 엄청 좋아. 자, 보시면 47. 47. 47. 오케이. 47. 오케이. 47. 됐죠? 47. 47cm 일수. 47. 저 빨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온대. 제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통내로 하길래 고개 35 정도. 그래, 네가 작다 해서 나는 한 3자 정도로 생각했지. 그런데 중간에 힘이 오, 너무 센데? 4자 되겠는데? 했는데 오. 어, 고양이들이 앞에 돌돔을 두 명이서 노리고 있는데 야옹이들이 두 마리가 노리고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앞에서 실수하네. 좀만 벌겠어. 300개씩 쿵 걸고요. 숙성시킬게요, 숙성. 아, 여기서 이거를 이제 대가리에서 돈돈해. 도톰하게 썰었습니다. 딸내미 먼저 줘야지. 일단 한 잔 할게요. 자, 일단 한 잔. 네. 자, 여러분들 짠. 어우, 탈정.